이번 시간은 제1편 행정법 통론 마지막 장이에요. 행정상의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인데, 이것은 행정상 법률 관계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험에서 자주 출제 들은 그 부분하고 그 출제 경향은 바로 그 사건과 관계돼서 사건이죠. 이 사건과 관계돼서 시험 잘 나와요. 특히 이제 사건, 바로 이제 행정상 법률 사실의 종류 중에서 바로 이제 용태와 사건이 있는데, 사건의 예가 중요해요. 사건 이해. 사건의 이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건에 있어서 시간의 경과, 그죠? 시간의 경과로서 기간, 시효, 그 다음에 제척 기간, 이 정도 알아두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서 있죠? 시간의 경과, 와 관계돼서 이제 기간, 시효, 제척 기간 이세 가지 하고 주어가 시험에서 가끔 나와요. 그러면 먼저 좀더 교재를 통해서 좀 보시면, 자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이제 그 법률 사실이 있는데 그 의의 부분을 보시면 뭐 행정법 관계의 변동, 즉 행정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죠. 소멸을 발생시키는 사실을 행정법상의 법률 요건이라 한다.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 사실을 뭐라고 하죠? 예. 법률 요건은 개개의 사실을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법률 사실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용태와 사건이 있다. 용태는 사람이 정신작용을 그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을 갖다가 용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 사실을 우리는 사건이라 하죠. 그러면 시험은 사건에서 나오니까 지금 제가 사건하고 용태 개념 정의를 해드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사건 종류에서 여러분들 방가루 2번에 행정법상이 사건 나오죠. 자 보시면 사람이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 사실. 그래서 그 예가 나오죠. 사람이 생사. 두 번째 뭐 나오죠? 시간의 경과. 네 번째가 일정한 연령의 도달. 또 일정한 장소의 거주 등이 그 예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 숙지를 하셔야 하고,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출제해 드린 경향은 이거예요. 자, 갑은 의사인데요. 그만 사망함으로써 의사 면허가 실효되었습니다. 그러면 갑의 사망 뭐죠? 갑의 사망은 바로 행정상 법률 사실 중에서 뭡니까? 갑의 사망으로 인한 의사의 면허의 실효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갑이라는 의사의 사망이죠. 이것은 이제 사람이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 사실이죠. 사람이 생사관계는 하늘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 이외에 하늘에서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률 사실 중에서 사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하고, 또 이제 그 사례 문제형으로 이렇게 좀 나와요. 갑은 만 19세에 도달함으로써 선거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자, 갑의 19세 도달, 이 사실은 행정상 법률 사실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어느 것에 해당되죠? 예, 사건 이렇게 골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시험 나오기 때문에 방가로 2번 행정법상의 사건의 이해를 갖다가 정확히 숙지를 해주시고, 자 이어서 이제 용태는 여러분들 뭐 여기 외부적 용태 나오고 뭐 내부적 용태 나오죠. 이거 시간 내서 봐주세요. 자 그다음 다시 한번 제2절 뭐 나오죠? 자뭐 나오죠? 행정법상의 사건 나오죠. 제2절. 자첫 번째 뭐 나오죠? 시간의 경과가 나오네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주소가 나와요. 보통 시험에서 여기 행정법상의 사건과 관계돼서 시간의 경과에서 시효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효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방가로 2번 뭐 나와요? 기간 나오죠. 기간이란 것은 한 시점으로부터 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우리 기간이라고 하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우리가 사법 규정 중에서
일반법 원리 규정이 있죠? 일반법 원리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행정법이 일반 원칙하고 법 규율적인 통칙적 규정. 이것이 이제 바로 사법에서 일반법 원리 규정이고 이것은 우리 공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기간에 관해서 우리 그 행정법에, 공법에, 행정법에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그렇죠? 이 사법 규정 중에서 법 기술적인 통칙적 규정으로서 기간 규정을 갖다가 이렇게 유추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서 서설에서 의 나왔죠? 사법 규정이 적용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그 기관에 관해서 우리 공법에 행정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법 규정인 민법의 기관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니은번도 다 말씀드렸어요. 좀차 기괄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봐두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기간이 기산점 양가로 2번 나오죠. 양가로 3번 뭐 나오죠? 기간이 만료점이잖아요. 양가로 이번에 기간이 기산점 개설 봐보세요.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에는 즉시로 개설합니다. 그죠? 시분초. 2시간 30분 30초 후에 우리 이 장소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했을 때 즉시로 계산하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제 나오잖아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나와요. 우리가 기간을 일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을 일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간 계산에 있어서 초일을 산입한다, 불산입한다. 불산입이 원칙이에요. 불산입이 원칙이다. 알아두시고 동그라미 3번에 예외적으로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 예외. 무슨 말이에요? 초일을 갖다가 산입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억번 기간이 오전 0시로 시작하는 경우 그죠? 예, 이거 하고 그다음에 연령 계산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민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처음에서 두번 정도 나왔어요. 기간이 오전 0시로 시작하는 경우 연령 계산 같은 경우는 언제? 예, 초일 산입합니다. 자, 해놓고 기간이 만료점 봐두시고 기간이 역산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역산에 관해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어요. 양가로 4번에 이것도 기간이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적용합니다. 초일 불산입 원칙 적용 있고요. 자, 넘기셔서 이제 반가로 3번에 우리 시험 나올 건데 시효가 나와요. 반가로 3번에 시효가 나옵니다. 시효에서 양가로 1번 의 나오죠. 그죠? 예, 시효. 그다음에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있고, 그죠?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그다음에 취득시효가 있어요. 공무리 취득시효. 그러니까 크게 그 시효제도 제가 이제 잠깐 판서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시효제도인데, 이 시효제도는 우리 사법 규정인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 있습니다. 이 시효 제도에 대해서 우리 공법이죠. 공법이죠. 이를 규율하고 있는 특별 규정. 쉽게 말하면 공법에는 이를 규율하는 일반법 규정. 통칙적 규정이 있다 없다. 혹시 그 통칙적 규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일반적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없어요. 또는 일반법 규정 이렇게 바꿔서 이제 일반법 규정이라고도 해요. 이거 있다 없다 없어요. 없으니까 더 돼요. 민법이 시효 제도를 갖다가 더 돼요. 민법이 시효 제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죠? 예,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유추 적용한다. 만약에 우리 공법에 통칙적 규정, 일반적 규정이 없는데 우리 공법이 만약에 개별법 규정이 있다. 우리 공법에 개별법 규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있을 때는
당연히 이 규정이죠. 개별법 규정이 있을 때는 우선, 예, 우선 적용하죠. 우선 적용하고, 적용하고, 이것이, 예, 그죠? 적용하고, 이것이 다시 없을 때 어떻게 한다? 다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예,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법, 그, 우리의 저 적용에 있어서 상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민법상 결국은, 우리 그 시효제도에 대해서 우리 개별법 규정으로서 우리 공법에 이런 규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개별적 규정은 있어요. 이것이 우선 적용되고 이것도 없을 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을 때 비로소 이렇게 민법이 시효제도를 유추 적용한다. 그러면 시효제도가 도대체 뭔가 보시면 시효제도는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진실한 법률관계가 있죠. 이 진실한 법률관계가 있는데 법률관계가 있는데 이와 배치들은 이와 반대들은 그죠? 이에 반대들은 이와 배치들은 반대들은 계속된 사실관계가 이렇게 있게 되면 뭐를 희생해서 진실한 법률관계를 희생하고 계속된 사실관계 이와 배치되는 계속된 사실관계를 보호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시효제도는 우리 판례가 엄격하게 그 요건을 해석합니다. 왜요? 진정한 법률관계를 희생해서 이와 배치들은 계속되는 사실관계를 갖다가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이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판례는 소멸시효든 취득시효든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다. 이렇게까지 해놓으시면 돼요. 이런 그 바탕에서 그러면 시효제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시효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먼저 소멸시효가 있다. 소멸시효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취득시효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전부 다 민법에 나와 있는 제도예요. 소멸시효, 취득시효. 소멸시효는 뭐다? 권리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거예요. 권리를 갖다가 소멸시키는 거다. 취득시효는 뭐죠? 권리를 갖다가 취득시키는 것이다. 그죠? 권리 소멸, 권리 발생, 권리 취득.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 소멸과 권리 취득을 발생시키는 사건이에요. 사건.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법적 성질이 뭐다?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은 이제 쭉 돼 있죠? 소멸시효, 취득시효. 지금 만약에 우리, 공법에 행정법에 개별법 규정이 있을 때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개별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민법이 이런 제도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소멸시효에 관해서 우리 공법상 우리 행정법상 개별법 규정이 있어요. 개별법 규정이 있다. 뭐가 있다? 그죠? 혹시 있는 거 봐보세요. 이거 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민년 5년입니다. 5년. 원칙적으로 5년이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예외적으로도, 그죠? 예외적으로 1년짜리도 있고요. 뭐, 그죠? 3년짜리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어디 있어요? 요거는, 그죠? 예. 국가재정법이라는 또 지방재정법 등 각 개별법에 공법상 금전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상 금전채권이 소멸시효 전부를 규정
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간 있잖아요.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국가지정법과 지방지정법이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렇게 5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지정법에서는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이 기간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국세기본법에 보면 또 있어요. 보면 국세기본법에 보면 시효 중단 사유로 뭐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납입고지 세금을 납부하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과세처분서를 갖다가 통지하죠. 미리 이렇게 해서 국가의 납입고지는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법 규정이 없을 때 그 나머지 시효 중단 정지 사유 이거 빼놓고 그죠? 전부 다 민법의 소멸시효 중단 정지 규정을 갖다가 적용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이건 틀릴 것이 없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왕이 나온 거 이제 권리 취득까지 정리하고 이제 책 싹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권리 취득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리 취득도 보시면 이제 공법상 바로 이제 취득 시효인데 이것은 이제 뭔지 아실 것이 여러분들 그 국유재산 아셔야 돼요. 국유재산을 규율하고 있는 국유재산법이 있습니다. 국가 소유 재산을 말해요. 국가 소유 재산은 뭐가 있어요? 맨 처음에 공공용 재산이 있어요. 공공용 재산이 있다. 또 뭐가 있어요? 공용 재산이 있다. 또 그다음에 또 보존용 재산이 있다. 보존용 재산이 있다. 그다음에 공기업용 재산이 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잠깐 조금 하나 빠졌네요. 잠깐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할게요. 조금 하나 그 분류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확합니다. 먼저 국가 소유 재산 그러면 행정 재산이란 거하고 행정 좀 전에 제가 썼던 것은 행정 재산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재산이 있어요. 국가 소유 재산은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는데 자,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어요. 그럼 행정 재산 중에는 다시 앞에서 잠깐 보았던 거 공공용 재산이 있어요. 공공용 재산이 있다.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공용 재산이 있다. 그다음에 보존용 재산이 있다. 보존용 재산이 있다. 그다음에 공기업용 재산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이제 행정재산은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곡물이래요. 곡물. 자, 그죠? 이 행정재산, 이 곡물 같은 경우는 행정주체가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 제공해서 쓰여주고 있는 물건을 말해요. 곡물. 그렇죠? 곡물. 그러면 이렇게 행정재산 이외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행정재산 이외에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일반재산. 구법에서는 이것을 잡종재산이라고 했어요. 잡종재산. 이렇게. 어감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아실 것은 이 잡종재산의 법적 성격이 뭐냐? 법적 성격이 뭐냐 이거죠. 행정재산은 곡물이죠. 그죠? 행정주체가 공익을 위해서 제공해서 쓰여주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행정주체인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리 사인과 같이 이렇게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국가도. 그래서 일반 재산, 잡종 재산의 법적 성질이 뭐냐? 사물, 개인이 물건과 같은 성질이 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성질을 갖는다 해서 사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취득시효 있잖아요.
취득시효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자, 시효 취득, 취득시효 이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 그렇죠. 이 공무원은 시효 취득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우선 행정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공해서 쓰여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취득시효, 시효 취득이 대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유재산법 등에서는 취득시효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요. 근데요, 국가 등이요, 행정주체인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재산, 구법에서는 잡종 재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효 취득이 대상이 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아, 시효 취득이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 곡물 같은 경우는 공용 폐지가 있기 전까지는 곡물이에요. 취득시효, 시효 취득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곡물 갖다가 공용 폐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곡물을 공용 폐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렇죠. 사물이 돼요. 일반 재산으로 가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취득시효 대상이 되죠. 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은 우리 예정 곡물 있잖아요. 도로의 지정. 그죠? 이런 거. 예정 곡물도 판례한다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렇게 정리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아, 이렇게 해서 아, 제가 중요한 건 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여기 교재에 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쭉 조금 내용을 다 설명드렸어요. 시효 방가로 3번 보시면 의의 나오고 사법 규정이 적용 나오죠. 그 다음에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가 두 번째 나오죠. 나오고 문제의 소재 있고 시효 기간 다시 한번 기억번 국가 등의 국민에 대한 금전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또 반대로 우리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가지고 있는 공법상 금전 채권도 마찬가지로 공법상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 듭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련 법조문 나오고 원칙적으로 5년.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잠깐 국가지정법 제96조 제1항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금전의 급부를 다시 한번 우리 관련 법조문에서 국가지정법 제96조 제1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죠? 됐죠? 이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 그죠? 다른 법률은 이때 5년보다 짧은 기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라는 건데 이때 다른 법률은 뭐예요? 이 5년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법률을 말하는 거예요. 좀 판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포함해서 다른 법률 나오죠? 여기 이때 다른 법률 올 때 민법을 포함해서 5년보다 짧은 기간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의미 B 나오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둔 구체적인 예, 이거 나오죠. 2년짜리 나오잖아요. 3년짜리. 종전에 관세법상의 과오납 반환 청구권은 종전에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년짜리 빠지고 이제 3년짜리
1년짜리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D번에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의 경우도 포함돼요. 예. 니은번에 국민이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도 말씀드렸어요. 원칙적으로 5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그 규정이 나와요. 여기에 제가 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공법에 시효 중단 정지에 관해서 개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국세기본법상 국가의 납입고지하면 시효 중단 사유예요. 시효 중단 사유 규정 해놓고 있고, 국세징수법상 독촉도 마찬가지예요. 시효 중단이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별법 규정이 있을 때는 시효 중단 정지 제도로서 먼저 적용됩니다. 이것도 없으면 민법상의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동그라미 4번 소멸시효의 완성 효과 뭐 절대적 소멸 여부 그 다음에 소송과의 관계 소급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5번에 그 제척 기간 있죠? 제척 기간 좀 제척 기간도 마찬가지로 권리 소멸 사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소멸시효하고 제척 기간 있잖아요. 소멸시효하고 이 제척 기간 있는데 둘 다 모두 권리를 소멸시키는 사유입니다. 이때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 좀 잘 차이점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이 둘 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죠. 다만 소멸시효와 제척 기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제척 기간은 빠른 시간 내에 이 권리 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제척 기간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이 권리 관계 법률 관계를 확정해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므로 우리가 제척 기간이 중단 정지 제도가 없습니다. 제척 기간이 중단 정지 기간 정지 제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보다 그 기간이 짧아요.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는 장기 기간인데 제척 기간은 그 권리 행사 기간이 단기입니다. 단기 짧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척 기간하고 소멸시효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자, 우리 통설 판례에 의한다면 법규정이 시효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소멸시효. 자, 어떤 그 권리의 이 행사 기간을 정해놓고요. 이 기간 행사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바로 권리가 소멸시키도록 규정한 법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보세요. 시효로 인하여라는 말이 없으면 제척 기간이에요. 시효로 인하여 이런 말이 없으면 제척 기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지금 제가 예를 들 테니까 이것이 제척 기간인지 소멸시효인지 맞춰보세요. 법규정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취소 심판이 청구 기간, 취소 소송이 소재기 기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취소 심판이 청구 기간 봐보세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 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취소 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취소 심판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자, 이건 뭐죠? 제척 기간입니까? 소멸시효입니까? 그렇죠? 시효로 인하여 이란 말 없죠? 그래서 제척 기간이에요. 제척 기간. 그 다음에 취소송도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제기권이 소멸되죠. 권리 소멸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뭐죠?
제척 기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급언어시에 대해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곡물이 취득시효 봐보세요. 곡물이 취득시효인데 우리가 지금 민법 제245조에 점유 취득시효가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으면 진실한 법률관계 갑은요. 갑은 그좀 지방에 그 소재하는 지방이 고향인 사람이에요. 갑이 이제 시골에서 논밭 주택과 논밭을 그냥 놔두고 그 가족이 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도시로 이주했어요. 자, 갑이요 도시에서 이제 그 직장 다니고 먹고 살다 보고 애들 키다 보니까 자기 고향을 까맣게 잊고 있어요.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5년이 가도 안 와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그 인근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그 논밭 아깝잖아요. 또 집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논밭을 갖다가 자기들이 그냥 그 부쳐먹어요. 예, 그죠? 아, 놀리면 아깝잖아요. 언젠간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자기, 예? 거기다 이제 막 벼도 심고 뭐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막 그러잖아요. 집도 가서 살고.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보세요. 예. 자, 이 고향으로 떠난 때로부터요. 자, 20년간 고향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관리하지 않죠. 그랬더니 그 친구였던 을이라는 사람이 땅도 아깝고 또 땅도 그냥 논밭 놔두면 그냥 그 황무지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친구 을이 그 갑이 그 농토 논과 밭을 갖다가 또 집을 갖다가 또 수리해서 쓰고 논밭을 갖다가 소유 내 소유로 할 의사로 소유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이 폭력적인 방법 쓰면 안 돼요. 사기가 방법 쓰면 안 돼요. 평온이 공연이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공공연이 드러내고 20년간 소유 의사로 이렇게 평온 공연이 점유를 하게 되면 점이라는 것은 사실상의 지배예요. 그죠? 진정한 법률관계는 누구 거예요? 갑이 거죠? 근데 이와 배치들은 을이, 지금 와서 내 것으로, 소유 의사로 20년간 평온 공연이 이것은 사실상 지배. 내가 와서 갑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논밭을 갖다가, 이렇게 또내 것으로 할 의사로 이렇게 계속 농사 짓고요. 이렇게 하면 20년간 경과되면 그렇죠? 진정한 법률관계를 희생해서 갑이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그죠? 을이 이 계속된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은 상실되고 을은 어떻게 돼요? 이 소유권을 갖다가 그죠? 이전 청구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유권 발생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 20년간 평온 공연이 소유이사로 사실상 지배 하게 되면 내가 원시 취득이에요. 소유권 내거 돼요. 나에게 소유권이 발생해요. 발생하니까 내가 등기부에 가서 이거 갖다가 어떻게 돼요? 내 거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점유 취득시효예요. 자, 됐죠? 그래서 현재 봐주시고. 자,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리 취득시효는 인정 안 됩니다, 선생님들. 자, 여러분들. 인정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것은, 주소를 보셔야 돼요. 주소. 예, 주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소를 보는데,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은, 우리 공법상 주소는, 물론 그 사법의, 민법의 주소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법상 주소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가
공법상의 주소가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소에 의해서 뭐 자연인 경우 있고 법인인 경우 있죠. 그런데 보시면 저기 자 다시 한번 공법상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죠. 그래서 여러분들 방가루 2번에 주소의 의가 나와요. 보시면 자연인 경우 그 나오죠. 동남이 2번 봐보세요. 자 행정법상 공법상의 주소의 경우는 주민등록법에서 통칙적 규정을 두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가 주소지가 된다. 주민등록법이 나오죠. 예, 되어있고 자 법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공법에 별다른 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의 주소 같은 경우는 민법상이 법인 주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꼭 아셔야죠. 그래서 법인의 주소는 민법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주소의 소 우리 공법상 주소는 주민등록법이 이중 등록을 금해요. 이중 등록을 금해서 이중 등록 금해요. 그러니까 단수주의, 단일주의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거소도 우리 그 민법상의 거소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 행정법에서도 거소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거소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의 주소도 또 거소도. 우리 또 민법상 거소제도, 거소 이것도 그대로 우리 공법의 행정법에 적용됩니다. 다만 자연인의 주소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가 공법상의 주소다. 꼭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여기까지 저좀 해놓으시고 지금 이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정리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목차에 옆에다가 주소에다가 목차 옆 주소 있죠?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번 이때 주소는 공법상 주소는 뭐다? 주민등록지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공법상 주소는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관주의 또는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관주의 의사주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공법상 주소로서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 형식을 요구해요. 주민등록 형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여기 보시면 우리 공법상 주소는 단수주의다. 복수주의 아닙니다. 이게 맞아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그 시간은 여기까지 좀 일단 끝내놓고 나머지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은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고 사연의 공법 행위까지 하면 우리 행정법 통로는 끝나요.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법 통로는 행정법 총론에 있어서 총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총론과 강론을 관통시키는 가장 공통된 이론을 해놓기 때문에 가장 기초 개념이고 처음에 공부하실 때 여기까지가 어려워요. 나머지는 우리가 마치 해변에서 놀랐을 때 뭐가 있어요? 올라가면 그 옆에 조개들이 이렇게 있죠? 그걸 줍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손쉽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시간까지만 고생하시면 우리 행정법은 예,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